호랑이와 독수리, 독수리와 호랑이가 또다시 만났습니다. 2018 KUSF 대학농구 유리그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그리고 김경원 선수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영진, 이우석, 김진영, 하윤기 그리고 서정현 선수, 강병수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동력도 좋은 선수거든요. 예. 자, 이 선수를 어떻게 막을지도 김경원 선수에게는 큰 숙제가 될 거예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정이 안쪽으로 투입. 아, 좋았어요. 골키 피었어요. 덩크샷. 시작이 아주 좋네요. 하윤기. 하윤기가 화정체육관에서 호랑이의 포효를 한번 들려줍니다. 네, 젊은 선수인 만큼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한번 밀치면서 골밑슛. 하지만 실패. 연세대학교 공을 따왔습니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정현 선수의 돌파. 이정현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아, 좋네요. 이정현의 득점. 자, 이정현 선수도 장점이죠. 반면에 가드진보다는 좀 인사이드 높이를 좀 활용해 보기 좋겠어요. 예. 김진영이 쏩니다. 2점 성공. 아, 김영진이 하윤기에게 스크린을 걸어주고요. 김진영 다시 하윤기. 하윤기 쉽게 2점. 자, 오늘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난적은 바로 이 2대2 플레이일 것 같은데요. 이정현 한승희의 스크린을 받아서 열어줬습니다. 김경원 그리고 리버스 레이. 네, 잘 잘라왔죠. 유일한 고려대학교의 고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태빈이 던집니다. 들어오자마자 2점. 네, 들어오자마자 하나 해주네요. 이우석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하윤기가 손을 한번 벌려보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자, 좋았어요. 자, 이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 일단 초반 경기 운영 고려대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하윤기가 두 명 사이에서 하윤기 그리고 앤드원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습니다. 100% 파울이 풀렸겠죠. 로 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드렸어요. 자, 이번엔 골텐딩이죠. 골텐딩입니다. 네,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자, 골텐딩 처리가 됐습니다. 투입이 돼 있습니다. 김무성이 던집니다. 들어오자마자 2점 시도. 불발. 자, 건져냈어요. 바깥쪽 빼주었고요. 박지원이 열렸어요. 석점 시도 성공. 자, 앞선 플레이에서의 실체를 만회하네요. 네, 역시 뭐 안 풀릴 때는 가장 큰 무기인 골밑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올라갔습니다. 2점 성공. 김진영 선수가 침착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박지원 한승희의 스크린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에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드라이빙 김진영 빼줬습니다만 걸립니다. 스틸 성공하는 김무성. 그러면 스페이싱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뺏었어요. 김진영 박지원과의 대결 스윗무브. 야, 대단하네요. 김진영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주장 김진영입니다. 자, 지금은 아크로바틱한 플레이가 나왔네요. 이 선수가 바로 고려대학교의 뼈란트 네. 김진영 선수입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있습니다. 이우석 샷클락 떨어집니다. 하윤기가 멀리서 2점. 아, 깨끗합니다. 네.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한승희 골밑에서 2점 시도. 티빈도 실패. 연세대학교가 전체적으로 골에 슈팅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승희 선수도 오랜만에 슛을 던져봤는데 멀리서 맞혔고요. 던집니다. 깨끗했어요. 네. 한승희가 우중간 쪽으로 내줬습니다. 이정현입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볼 수 있을까요? 훅슛 성공! 아, 좋았습니다. 이정현 밖으로 빼줍니다. 패스의 속도가 붙었는데요. 한승희의 석점! 네, 좋아요. 터졌어요! 자, 이 선수도 슛터치가 좋은 선수예요. 민이 좀 높이를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김진영 부딪히지 않았고 빼줍니다. 하윤기 어깨로 밀고 2점! 아, 좋아요. 자, 상대 포트에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성공 한번 했는데요. 자, 반대로 이번에 넘어갔어요. 김진영이 레이어 성공! 김진영! 그리고 연세대가 곧장 반격. 트레스트의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줬죠. 예. 네. 수비가 성공하면 좋지만 신승민 그리고 이정현 선수입니다. 스크린을 받아서 2점 맞고 들어갑니다. 28-23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연세대학교. 다시 속도를 붙였어요. 골샷! 골 밑에는 하윤기! 이정현이 빼주었습니다. 박지원 서정현을 달고 이정현이 멀리서 쏩니다. 꽂혔습니다. 암플리 대결해주네요. 이정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골 밑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코너로 빼줍니다. 다시 석점 시도. 꽂혔습니다. 역전 성공하는 연세대. 스피드가 아주 좋았고요. 수비 위치가 높아요. 일단 속도를 붙여보는 김형진 선수입니다. 골밑 돌파 성공. 네. 자, 지금은 아웃 넘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영
스크린 한번 받았고요. 박준영입니다. 박준영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준영의 아, 좋았어요. 네. 그리고 턴오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 이호성의 좋은 패스 들어왔어요. 네.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아, 멋진 플레이 나왔어요. 석점차로 앞서가는 고려대학교. 샷클락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뿌리지 못했습니다. 역습으로 나서는 연세대학교 박지원. 그리고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34-33. 앞쪽을 살짝 가로막아줬습니다. 김진영 멀리서 뿌립니다. 김진영 성공. 타점이 높아요. 박지원입니다. 앞쪽에는 하용기. 박지원 뿌리지 않았고요. 이제 던집니다. 박지원의 두 점. 한 명 제쳤습니다. 아, 박지원이 들어갑니다. 박지원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태빈 성공. 아, 김경원 선수가 트레일러 역할을 참 잘해줬어요. 자, 하용기를 곧장 받습니다. 하지만 하윤기가 공을 놓쳤어요. 네, 한승희 선수가 잘 버텨줬어요. 턴오버가 나오면서 속공 찬스 블록슛! 하지만 들어갑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박정현까지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일신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어! 아, 정말 빠르네요. 고려대학교 아, 최고의 스피드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이 한번 장군범군을 불러봤습니다만 파울로 끊었습니다. 잘 밀리진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지원이 뺏기지 않았고 석점 찬스에서 뿌립니다. 아, 꽂혔어요. 연세대 3포인트. 그리고 역시 이우석도 던집니다. 돌아나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이정현 직접 갈까요? 내줬습니다. 박지원! 아, 박지원! 자, 이정현과 박지원! 갑자기 8점 차로 달아나는 연대거든요. 네, 김영진이 뿌려줬고요. 또다시 코너에서 한번 열고 들어갑니다. 이우석 더블 클러치! 팀인! 네. 아, 하영기 선수 잘 봐줬어요. 멈춰서면서 두 점, 뱅크슛 너무 길었습니다. 자, 지금도 아. 이 단편적인 공격이 이어졌죠. 예, 이정현이 들어가는데요. 제치면서 아, 멋진 스텝인데요. 자, 멋진 유로 스텝 이후에 아, 좋았어요. 예, 박정현을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샷클락과 함께 공격권도 연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정현이 들어갑니다. 이정현 더블 클러치! 이정현! 아, 이 선수가 달리기 시작한다는 건 이 점을 거의 내준다는 건 다름없어요. 이정현의 쇼타임이 펼쳐집니다. 네, 좀 더 빠르게 넘어와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 하지만 읽었어요.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1대1 대결 김무성 올라갈까요? 가로막힙니다. 하지만 골 밑에서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 김경원 1차적인 수비는 잘 됐지만 김경원 선수가 네. 이 트레일러 역할을 참 잘해주고 있네요. 커버해주는 김경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을 뺏길 뻔했던 고려대학교 돌아서면서 공사를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를 잘 속이고 또 본인만의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김경원이 열렸는데요. 올라갑니다. 석점. 하지만 실패. 박정현이 잡았습니다. 박준영 그리고 옆쪽에는 김준영 직접 올라갑니다. 두 점 실패. 그러나 김진영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 잘 따라와줬네요. 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2분 안쪽. 멈춰서면서 전영준 바깥쪽 빼줬습니다. 양자혁이 뿌립니다. 석점! 자, 들어가네요. 석점! 진영이 잘 올라가졌고요. 12점 차. 다시 로우 쪽에서 쉽게 네. 두 점. 자, 역시 고학년들 간의 호흡이 잘 맞았던 플레이였습니다. 예. 잘 나왔어요. 오, 맞고 또 턴오버가 나왔네요. 연세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전영준 빼주면서 골 밑에서 두 점.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선수가 정말 잘 달려주고 있고요. 김진영 속도를 붙여봅니다. 김진영이 넣고 엔드원. 네, 역시 정체 현상이 있을 때는 김진영 선수가 풀어주네요. 쿱샷이 들어가면서 네, 아주 자신 있게 지금 돌파를 시도했고요. 네. 줄이는 것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김진영 선수가 공을 뺏겼습니다. 파란 유니폼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정현 마무리. 자, 고대 입장에선 이 부분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이우석이 탑에서 뿌립니다. 3점! 이우석입니다. 화려한 스텝 이후에 멈춰놓고 바운스 패스. 한승희가 직접 뿌립니다. 점퍼 성공. 중거리 슛이 좋은 선수예요. 들어가는데요. 박정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팀인 자신이 직접 책임을 졌습니다. 4쿼터에는 이 고려대학교의 고학년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현이 물러나면서 페이드어웨이 성공. 박지원과 이정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하지만 수비 이후에 찬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 자주 좋습니다. 박준영이 내줬습니다. 김진영이 열렸습니다. 좋아요. 김진영 네. 자, 이번 득점 큽니다. 이정현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정현이 뚫었어요. 아, 자, 이 선수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네요. 이정현이 달려가는 대로 길이 됩니다. 실수가 나왔네요. 박지원입니다. 페인트 존 안쪽에서 빼줍니다. 신승민 중거리 아, 들어갑니다. 이 점은 꽤 커요. 자 남은 시간 4분인데 어우 스틸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진영이 방향을 틀면서 왼쪽으로 내줍니다. 또다시 안쪽으로 잘라 들어왔습니다. 베이스라인 거쳐서 들죠. 안쪽으로는 들어가는 선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이스라인 타면서 킥업했습니다. 이정현 자, 성공! 좋았어요. 결정적인 3포! 올라갔어요. 네, 욕심 부리지 네, 않고 아주 천천히 뭐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끌어올려서 속공을 당하기보다는 네.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직접 들어가면서 이정현 선수입니다. 빼놓지만 걸렸습니다. 마지막 스틸. 고려대학교 박정현 골입니다. 마지막 석점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78-69 결국 9점 차로 연세대학교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포지션별로 다들 자신들의 역할을 좀 잘해줬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정현 선수가 내외곽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와줬고요. 또 이걸 가능하게 해줬던 것은 역시 이 수비였습니다. 이 김경원 선수 역시 뭐 블록슛이라든지 속공 가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선수 플레이 잘해주면서 팀 승리를 도와줬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반면 좀 어떤 것들이 안 됐을까요? 네, 고려대학교는 조직력 문제가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같은데요. 예. 역시 오랫동안 경기가 없었다 보니까 이 고학년과 저학년들 간의 좀 갭이 커 보였고요. 또 수비에서 역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2차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수비, 속공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